머리도 많이 아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저좀 뭐랄까. 100년이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좀 정덕껏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국민학생 때 배웠었었던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한다 이거예요. 왜? 그때는 우리가 너무 약소국이니까 뭐 이렇게 좀 과장 그래 이렇게 뭐 그래서 붙여.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벗어날 때 되지 않았나요? 자, 임시정부가 이제 공화제를 준비한 거 맞는데, 그 공화국 100년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많이 약했었다는 거를 우리가 자인을 하고, 그러니까 가령 중국 같은 경우는 1911년에 신해혁명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해혁명 없이 그냥 한꺼번에 임시정부 수립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수립 얘기가 나온 거죠. 고종 황제 살아 계신 동안에는 공화제에 대한 얘기가 충분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왕조라는 거에 힘이 무서운 거예요. 고종 황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유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의 존재 자체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앞에 큰 바위덩어리가 없어져서 길을 뚫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공화주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박근혜한테 공주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지금까지도 한30% 지지율이 나오는데, 사실 민국 100년, 공화국 100년을 얘기하려면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이 봉건전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에 대한 성찰. 뭐 좋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자고 하니까. 제발. 그러니까 뭐 행사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데서 이런 과제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5.4운동이라든가 인도의 뭐 독립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두달 앞에서 일어난 거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는 아, 조선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지 정도의 자극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그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5.4운동이란 것은 1910년대에 친문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 힘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3.1운동은 아무도 몰랐었다. 아무도 예상 못했었다. 이게 한국 운동사의 특징이에요. 3.1운동만 그런 거 아니에요. 4.19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6월 항쟁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리 촛불도 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싹 잠복해 있다가 확, 그게 있는데 중국의 5.4운동은 신문화운동에서부터. 그러니까 3.1운동의 갑작스러운 충격을 얘기하기에는 5.4운동의 어떤 원인으로서의 이 신문화운동의 역사라는 게 너무 세니까. 게다가 인도는 더 말할 수 없어요. 인도사 전공하는 이광수 교수가 아예 썼더라고요. 글을 썼어요. 이거 제발 이런 얘기 하지. 이광수 교수는 100번을 양보해서 자기가 중국사는 잘 모르겠어서 5.4운동은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도는 정말 아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세계로 퍼진 3.1운동 뭐 퍼진 건 맞으니까 뭐이 정도 얘기야 뭐 여기 모셨던 분이 꼭 그런 식의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아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가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광수 교수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 비서관이 써줬겠죠. 그런데 비서관 역사 공부 좀 제대로 하십시다. 어디 가서 함부로 우리 나경원한테도 얘기했었던 거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뭐 여기 또 오서운동과 3.1운동이 연결된지 몰랐어요. 제목 기사를 또 이렇게 뽑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비폭력. 비폭력이 3.1운동의 기본 정신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공약삼정에 그 들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3.1운동 이후에 바로 우리 독립전쟁을 선포하니까. 3.1운동에 대중들이 비폭력으로 참여한 거는 무장을 준비할 겨를도 없었고, 없었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자체가 우리는 비폭력을 그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폭력적이었습니다. 대단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피로 얼룩졌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피해자가 사망 7,500에 부상 16,000 해서 한 2만 3천 정도의 부상자 잡는 거. 이게 이제 한국에서 흔, 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입니다. 이거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얘기했더니, 일본에서 탔던 뭐 사상자 숫자 트집 잡아요. 이제 좀 황당한 그 일이었는데, 뭐이 통계가 뭐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왜냐면은 그 당시 이제 이게 박은식 선생의 그 자료고, 그러니까 좀 과장됐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그냥 광주 항쟁에서의 피해자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2000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그 사후에 돌아가신 분들 다 합쳐서 500명 정도 사망 기준으로 뭐 하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주최 측 추산은 좀 과장되게 돼 있죠. 뭐 그래서 좀 그렇지만 그큰 추세 면에서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망자가 몇천 명 수준으로 적어도 몇백 명 수준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숫자가 과장됐다 하더라도 몇천 명 수준의 사망자가 난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촛불하고는 아주 틀린 거예요. 유명한 사진입니다만, 이건 저 간도 화룡현에서 만세 부르다가 진짜 팔이 잘려 나갔잖아요, 칼에. 엄청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게 뭐, 친경도 마비가 되는 건가요? 이게 참, 어렸을 때부터 보고서 굉장히 좀 끔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우리가 봐왔었던 사파죠. 그 태극질된 그 팔을 저 자르는 그 광경.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묶인 채로 총살을 당했고, 또 칼로 참수를 당했고. 우리가 임시정부가 41년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1920년대 우리 선전포고 했다 이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온 독립신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전쟁의 해. 사설 제목이 글씨가 너무 작죠? 전쟁의 해라고 썼습니다. 전쟁의 해. 그러니까 1920년 독립전쟁이에요. 안창호 선생이 이상용 선생. 나중에 우리 국무정을 지내시죠. 우리 저그 석주 이상용.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내 마음속의 독립영웅이라고 했고 또 임청각 직접 방문을 하셨었던 바로 그 어른입니다. 그 4대 정책으로 외교, 내정, 재무, 군사 했더니 정책 중에서 군사가 첫 번째로 가야 하고 가야지 않느냐 뭐 이제 그렇게 그 주장하실 만큼 우리 군사가 강했죠. 자, 우리 이 비폭력의 정신이라는 게 하나의 투쟁으로 진짜 비폭력을 승화시킨 건 100년 지난 다음에 이번 촛불이죠. 거의 100년 지나서. 근데 그 비폭력이, 요번에 비폭력으로 승리하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까? 그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비폭력이라는 게 숭고하지만 비폭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들수 있는 거 아니고 비폭력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폭력과 작은 승리들이 결합이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 저 10년 전에 촛불로, 이게 2008년도 그 광우병 촛불인데, 와, 하고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잖아요. 왜? 아이들도 나왔는데 축제가 벌어졌잖아요. 너무 재밌었잖아요. 이때는 진짜 개그 콘서트보다 이 집회가 훨씬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나갔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촛불 양상도 2016년 촛불하고 다른 게 2016년은 중앙 무대 하나 있고 이제 딱한데 모여서 했지만 이거는 여기저기 또 그러다가 재미없으면 마이크 뺏기는 거였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여기 좀 재미없으면 저쪽 가면 훨씬 더 재밌고 뭐 그렇게 해서 밤을 새도록 그렇게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들 이제 명박산성을 쌓고 명박산성 쌓았을 때 어땠어요? 아 우리 뭐 가서 국민 줄다리기도 하고 산성에 올라가는 거는 이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도 아니었죠. 다 올라가서 그 했었는데 그걸 이제 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두발로 짓밟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뭐 여기서부터 했고 얼마나 이제 많은 폭력 시위를 가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그걸 당하다가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일체의 폭력을 거부하고 경찰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뭐 화염병 던지고 뭐 곤봉 들고 스파이프 들고 치고받고 하던 거에 비하면은 줄다리기 놀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버스 위에는 그때만 해도 다들 올라가는 시절이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당한 게 뭐냐면은 폭력의 빌미를 준다 정권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시민들이 나서 저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아예 뿌락치 취급을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질서정연하게 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그 어떤 폭력도 쓰지 못하고 설수차도 동원을 못하고 팽남기 노인 같은 경우 그렇게 설수차에 의해서 희생되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그런데 이게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축적과 작은 승리들이 수없이 많은 박종철과 이한열이 80년대에 있었던 거고 수없이 많은 최루탄을 맞아 죽은 강경대나 뭐 곤봉이 맞아 죽은 강경대나 김기정 같은 열사 같은 분들이 있었던 거고 이런 축적 위에서 2008년 촛불 갔는데 그 촛불도 그 평화로운 행사가 폭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빌미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이제 그런 우리도 조금 힘이 생기고 합의가 만들어지면서 2016년 촛불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2016년 촛불 이전에 깍상한테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비폭력 제가 비록 박사 논문은 한일 무장투쟁을 갖고 썼지만 그렇지만 이거 비폭력이 맞다. 그런데 비폭력은 언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비폭력은 승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데 하고 좀 거시기했는데 지금은 지금 그 질문을 하면 이 집이 없어. 그리고 지금은 그 질문을 그 학생도 안할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폭력 투쟁의 완성 승리. 근데 그건 조건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세가 침략해 들어왔으면 안 통했을 겁니다. 우리가 내부였고,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난 희생 속에서 민주화 투쟁을 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촛불을 이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가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민망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꼭 반대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이 주장을 하려면 염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말씀하셨어요. 육사의 뿌리는 신흥무관 학교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아요. 지금 육군사관 학교에 들어간 생도들은 친일파를 이어받는 거 아니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젊은이들이니까 그 젊은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시겠다. 아, 뭐,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국군을 변해놓고
한국군이 임시정부 앞에 또는 광복군 선배들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게 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아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갈 때도 목욕 재개하고 가지 않습니까? 성묘 갈때 목욕 재개하고 가지. 뭐, 그, 몸을 잔뜩 묻은 그런 상태로 갑니까? 똥통에 빠진 그 몸으로 가요? 목욕 재개하고 가야지? 제 말씀이 그 말입니다. 저도 어차피 이런 계보는요, 역사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친부모가 아닌 다음에는, 친부모가 아닌 다음에는, 친부모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계승은, 그래요. 정신적으로 계승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채워나가면 된다고 쳐요. 제사 잘 모시는 사람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제가 주장하고, 뭐, 이런 거 많아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그냥, 쏟아져요, 쏟아져. 문재인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가셔서 또 젊은 청년들 격려했고, 신흥무관학교 또 기념행사를 육군사관학교에서 했고, 뭐, 다 좋습니다. 신문기사도 이거, 뿌리 이런 거 나오고, 뭐 아주 많아요. 국군의 나라 광복군 창설을 해야 한다. 이거 조선일보에도 실렸는데 누가 썼나 보니까 박근혜 꾸짖었던 노 독립투사 있죠? 백살 잡수신 어른이 박근혜 꾸짖. 그분이 쓰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이건 벌써 2011년 꽤 오래됐습니다만 뭐 이런 기사 실었고 요새도 최근 칼럼도 또 있고 그래요. 이거 군사평창연구소에서 국방부 산하의 국군의 역사를 정리하는 기관에서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이런 책도 펴놨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리고 극우 단체예요. 활빈단 뭐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뭐저 이게 무슨 뭐 극우파들도 이제 뭐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복군에다가 갖다 붙이려면, 제발.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